폭우로 침수됐던 피해 지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에 봉사단체들이 팔을 걷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봉사에 참여했던 대전시 서구 자원봉사협의회 최미자 회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많은 봉사단체들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계신 대전 서구 자원봉사협의회도 봉사에 참여하셨다고요? 네, 저희는 서구 자원봉사협의회는 7월 30일 날 홍수 피해 연락을 자원봉사센터로부터 받고 우리 자원봉사협의회의 임원들과 자원봉사자 20명이 급격히 오량 실내 테니스장으로다가 집결을 하여서 이재민들을 안내하고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텐트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 자원봉사협의회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량 실내 테니스장에 그 텐트를 설치하는 그 일부터 뭐 네. 다양한 일들을 하시나 봐요. 네, 예, 혹시 예.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데는 저희는 뭐 가리지를 않아요. 가릴 수가 예. 없어요. 봉사자들은 늘 앞장서서 어려운 곳, 힘들어하는 곳, 또 우리 손길이 필요하는 곳에서는 항상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소신으로 삼고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 그 현장 상황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때 어땠습니까? 저희가 오량 실내 테니스장에서 그 수혜자들을 맞이하고 있다가 현장에 직접 갔을 때는 현장을 보고 너무 참담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그 현장을 보는 순간 여기는 아파트가 아닌 저수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물이 많이 차 있었고 또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그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주민들을 밖으로다가 이렇게 안내하고 그러는 걸 보고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대전에서 이런 피해는 좀 오랜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대전에서 거의 이례적인 폭우였죠. 네, 그렇죠. 저수지를 본 듯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실감이 되네요. 아,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그동안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 혹시 이전에도 침수 피해를 위해서 봉사를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저희 대전에서는 이렇게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대전 지역 피해는 없었고요. 예. 제가 인근 주변에 뭐 한 4년 전이죠. 청주에서 또 홍수가 나서 거기 또 산사태 나고 그런 지역에 가서 홍수 피해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울진에서 또 산사태로 인한 그 피해 때문에 저희가 두 번이나 참석을 해서 수해 지역에 가서 복구 작업을 하고 온 경험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수해 복구를 할 때에도 작업의 순서가 있나요? 그럼요. 자원봉사자들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해서 아무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원칙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안전과 활동 수칙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고 또 거기 배치된 곳에 가면은 주인들과 거주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집기류를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거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집기류를 뺀다. 그러니까 네. 그 거주민이 네. 집주인이 뭐 이것은 빼달라, 그렇죠. 뭐 빼지 말아라 이렇게 네네. 해주시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집주인들이 오시면은 본인들이 아끼고 지금까지 해왔던 가구들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워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물에 찬 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를 아시면서도 네. 또 굳이 사용하시겠다고 못 건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오물이라든지 뭐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만 걷어내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인들이 되돌았으면 또 다시 와가지고 이거는 빼달라, 요거는 빨래를 해달라, 뭐 요거는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때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투입이 돼서 또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1층, 네. 1층이 28세대였는데 어느 정도 물이 찼었나요? 거의 뭐 가슴 가까이 허리까지 물이 찼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었죠.
허리까지 물에 찼으면 네. 집기류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 봉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죠.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해도 또 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닦고 말리고 하면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안타깝죠. 그런 현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네. 건질 것이 없는지 이제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 상의를 하시고 네. 집기류를 뭐 빼지 말아라. 네. 일단 나중에는 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빼라. 다시 이런 빼라. 과정에서 네. 좀 어려움도 있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봉사자들이 각 단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몇 명씩 이제 투입을 시켜요. 그래서 투입을 하면 요것까지만 해달라, 요것까지만 해달라 해서 1차 봉사를 하고 나오면 왜 우리 거는 또 조금 있다가 옆집 거 뺀 거 보고 나도 이거를 빼달라. 네. 그러면 또 다시 제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요청이 들어올 때 또 다시 들어가서 또 그거를 집기류를 빼내고 다시 청소를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 두 번 해야 되는. 그렇죠.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안타까워요. 봉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안타깝죠. 네. 네. 뭐 봉사를 하시면서 네. 좀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애로사항도 있고. 예. 뭐 이제 봉사를 한다는 거는 뭐 어려움은 사실은 봉사자들 입장에서는 각오를 하고 다녀요. 그렇지만 그 이제 그 주인들과 주민들과의 그 소통에서 일을 빨리빨리 대처를 못할 때 안타까움이 있고 그럴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뭐, 그 여러 가지 그 냄새가 나거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혹시? 많죠. 이게 물에 잠겨 있고, 오물이 들어와 있고, 일단 옷이라든지 가전제품이 다 물에 잠겼다가 빠지고 나면, 그로 인한 가스라든지, 오물에서 나오는 냄새라든지, 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봉사자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좁은 공간 속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땀과 뒤범벅이 되면서, 봉사자들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봉사자들을 뒤로 빼고 다시 교대를 시켜서 다른 봉사자들이 투입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식의 어려움까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심하면 예. 질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도요. 예. 그 가가지고 한 3일 동안 봉사를 해서 투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고 현기증이 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못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좀 하루 정도 쉬었다가 그래도 또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또 다시 봉사자들이 하루 쉬면 그 다음날 또 다시 참석을 하고 네 그러는 현실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어려운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걸 감수하고 각오하고 네. 그 이제 그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도와주러 또 다시 네. 나오시는군요. 네, 책임감도 있고요. 예. 네, 봉사자들은 그런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없으면 못하죠. 네.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봉사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맨 처음에 오량 실내 테니스장에서 그 이제 임시로 생활을 하시는데 네.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지금은 뭐 장태산 휴양림 그 방가로라든지 예. 그런 쪽에도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분들 지금 이제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이제 가재도구가 전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임시 구호 물품이 적십자에서 예. 각 세대별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세면도구라든지 속옷이라든지 담요라든지 이런 게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적십자의 후원 물품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나눠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먹는 식수라든지 음식은 또 그날 그날 또 다시 대처를 해드리고 또 식당을 정해서 그곳 가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이런 편의시설까지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 센터에서 사랑의 밥차 뭐 이런 것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 사랑의 밥차는 지금 그 수혜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못 가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장에 오셔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봉사자들이 하루에 보통 2,300명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점심을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계속 봉사활동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돼서
아직 수혜자들한테까지는 밭차가 못 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식사도 또 그렇죠. 필요하니까.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거? 지금 서구 그 자원봉사 센터에 있는 밥차라든지 적십자의 밥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후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서구 자원봉사는 기업은행에서 후원금이 있어가지고 1년에 얼마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예. 지금 이런 재해가 나면은 그런 재해비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후원을 많이 받으려고 많이 좀 손길을 뻗치고 있는데 후원의 손길이 뭐 이제 물품이나 이런 후원 손길도 오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또그 이후에도 더 필요한 게 많은데 그런 손길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네, 조금 더 후원이 필요하다, 이제 네, 이런 후원이 많이 좀 말씀이신 거.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구 자원봉사 협의회뿐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지금 도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를 보시면서 나도 자원봉사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가 네, 있나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국에서 보면은 그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대전시에도 있고 각 구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1365 자원봉사 그 포털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자원봉사를 신청하시면 돼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방송인이 한분 오셨었어요. 예. 김제동과 어깨동무라는 예, 그분들이 한 20명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은 도시락도 자기들이 싸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께 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거 보고 방송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봉사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가시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1365 포털 사이트에 신청을 하면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배치, 이쪽에서 이제 배치를 해주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 계속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구 작업 완료 시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비가 계속 오면 이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언제쯤이 될수 있을까요? 물론 비가 계속 오면은 아무래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날씨가 따뜻하면 복구가 조금 빨리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차적인 그 복구 작업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물이 찼던 곳에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벽에 아직 시멘트가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리고 있는데 그게 다 마르고 나야지만 도배와 장판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배 장판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집기류가 들어가고 우리 수혜자들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자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더 있어야지만 수혜자들이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흘 정도는 좀더 예,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벽에 벽도 말라야 되고 바닥 말라야 되는데, 근데 도배와 장판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사실 도배와 장판을 재능 기부는 뭐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봉사단체에서 재능 기부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대신 재능 기부만 해주지 거기에 대한 물품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 후원을 좀 받고 싶고요. 후원을 받지 않으면 이분들의 그 가정으로 돌아오는 날짜가 점점 지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연되지 않게 각 기업에서 좀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이번 물난리는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왔습니다. 때문에 수재민들의 아픔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피해를 입으신 그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글쎄, 뭐, 이재민들한테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분들의 놀란 가슴과 이웃을 잃어버린 아픔, 혹시라도 이런 거로 인해서 이분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이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게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 협의회에서도 끝까지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